자, 상인의 전설 오늘 할 게임. 뭐 저 잘 모르겠지만 투자하는 게임이라고 합니다. 제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임이고 스팀에서 2,200원에 팝니다. 새로운 전설. 안녕. 나는 이 게임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크레이지 왕자야. 계속 진행하려면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겠습니다. 물론 난 미치지 않았어. 그냥 이름에 장난 좀 쳐본 거야. 먼저 이 게임을 구입해줘서 정말 고마워. 혹시라도 네가 불법 복제로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면 난 정말 슬플 거야. 아,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면 난 다리 밑에 떠돌이가 되고 말겠지. 그래도 거기엔 나와 같은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꽤 있으니 괜찮긴 하겠네. 나는 네가 성공적인 장사꾼이 될 만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어. 물론 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거니 오해는 하지마. 아무튼 이건 상인의 전설이라는 게임이야.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목표지. 지루해도 좀만 참아줘. 지금은 처음 플레이하는 거라 대화를 넘길 수 없지만 다음 플레이부터는 넘길 수 있다고. 언젠가 분명 내가 그리워질 거야. 온종일 방에서 게임만 하다가 보면 남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. 아무튼 장사꾼이 되려면 초기 자본금이 있어야겠지? 내가 돈을 빌려줄게. 이 돈은 이전에 장사를 성공한 놈이 갚은 돈이야. 돈은 정말 좋은 것이야. 가격이란 게 그래서 있는 거야. 네가 빌려간 돈을 두 배로 갚을 수 있도록 50일의 시간을 줄게. 이게 만 코인이야. 50일 뒤에 2만 코인으로 내게 갚아야 돼. 미친놈이네. 빌린다고도 안 했는데 그냥 빌려줍니다. 50일 뒤에 충분한 돈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야. 이 게임에서는 굶어 죽거나 다치는 일은 없어. 가장 큰 일이라면 주머니가 비는 것이지. 하루가 지날 때마다 창고 임대료를 내야 돼. 만약 임대료를 지불할 돈이 없다면 게임은 끝나게 되지. 최대 100일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봐. 100일 뒤 모은 코인을 내가 세어볼게. 그러면 네가 얼마나 훌륭한 장사꾼인지 알게 되겠지? 그 전까지 창고를 비우는 걸 잊지 마. 이제 내가 할 말은 다 했어. 행운을 빕니다. 자, A와 D키로 수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. 설정, 창고 업그레이드, 다운그레이드, 여관, 판매, 구매, 창고, 일, 코인. 100일이 될 때까지 하는 거죠. 다음날.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돈이 있으니까 구매를 해야겠죠? 뭐 이런 걸 파네?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그냥 사는 거야? 게시판. 크레이지 왕자가 수박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. 가격이 상승합니다. 옥수수 농사가 잘 됐습니다. 가격이 하락합니다. 소금에 절인 생선의 가격이 하락합니다. 아, 이건 20% 높은 가격으로 판매 가능하고. 정보 수집을 할 수 있고. 어? 159원인데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어. 159인데 구매. 왜? 아, 한 번에 사야 돼. 한 번에 사야 돼. 도매야, 이건 도매. 그럼 전 보세요. 옥수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삽니다. 다 사요. 최대 구매 됐죠. 잡니다. 199에서 자. 떨어졌어요. 자. 떨어졌어요. 자. 떨어졌어요. 자.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요. 이틀 버틸 수 있어요. 이틀. 아, 돈 줬어요. 돈이 없는 거 보고. 인생 꿀팁. 떨어졌어요. 자. 또 떨어졌어요. 버틸 수 있게 돈을 줬기 때문에 존버합니다. 존버해요.
계속 자. 내가 완전 고가에 샀네? 어? 199층 흑우 업체. 자, 침착하게 다시. 아, 이게 하락할 거라는 거구나. 용과를 사, 용과. 용과. 이거 용과잖아. 그치? 다 사. 다 사, 여기까지 사. 536, 풀매수. 하룻밤 차. 와, 올랐어. 더 자, 더 자. 여기서 한 번 더 자. 한 번 더 자. 됐어. 여기서 팔어. 여기서 팔어. 자, 1.5배 남겼고요. 50% 수익이 있었고. 5일 뒤에. 아니, 내가 직접 투자할 거야. 하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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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락. 다 하락이네? 하락이면은, 지금은, 정보를 듣자. 파인애플의 최고가는 920코인. 써놔. 공부해, 공부! 공부해서 남줘. 파인애플 최고가. 투자 한번 해봐. 5,000원. 그리고 좀 다 하락하는 때는 돈을 빌려줘. 일단 돈을 빌려줘. 그거 자. 이건 느낌표는 뭐예요? 사과, 옥수수, 사과, 옥수수, 당근. 살 게 없네? 아, 느낌표는 상승이야? 돈이 없네? 돈을 빌려줘 버렸네? 사과, 옥수수, 당근. 당근이 제일 싸죠? 당근을 삽니다. 당근 6개 풀매수. 197. 올랐어. 사과 더 사? 양파. 아, 이거는 앞으로 있을 거고, 이거는 이미 올랐던 거고, 그죠? 아, 이게 새로운 뉴스야? 어, 당근. 당근 팔까? 당근 팔자, 지금. 팔고, 파인애플 고구마. 파인애플 고구마. 고구마를 더 많이 살 수 있는데. 고구마는 근데 그게 있겠지? 싸서 많이 오를 수 있지만 창고를 많이 쓰는데 어차피 나 지금 많이 못 사니까 11개 사. 180. 하나 팔아. 180. 왔다. 수박. 수박 식료품. 수박이 없어. 지금이라도 파인애플 사자. 어때?
수박 있다고? 아 있네 있네. 13개. 떨어졌네. 기다려. 그리고 받아. 정보 수집해. 절인 생선. 하루만 더 자고 다음에 살 때 이거 창고 올리죠. 어때? 몰랐어. 한 번만 더 갖고 있자. 지금 팔아. 이거 그냥 팔아. 아 팔지마. 아 팔지마. 살 게 없어. 지금 살 게 없어가지고 굳이 팔 필요는 없거든. 돈을 일단 빌려줘. 지금 할 거 없으니까. 자 일단 자. 희망. 그럼 고구마를 팔고 희망을 잔뜩 사. 창고를 좀 사야겠는데. 아 매물이 이거밖에 없구나. 아 뭐 좀 창고 사놔가지고 뭐 사고 싶은데 근질근질한데. 일단 넘어가. 몰랐고요. 희망 더 사. 이가두주 사과 탕후루 이런거 살까? 피망 팔고 넘어가죠. 비싼걸로 넘어가죠. 좋고요. 일단 이거 삽니다. 이가두주. 다운그레이드. 올랐어 일단. 한 번 더 잘. 오! 돈 받고요. 감자. 감자를 자꾸 사네. 올랐거든? 지금 새로운 게 없거든? 팔자 일단.
파인애플 오렌지가 어저께잖아. 그죠? 따라가 볼까요? 파인애플 따라가 볼까? 지금 좀 올랐거든? 파인애플 근데 920이 최고잖아. 아 최고네. 파인애플 최고네. 아 이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. 정보를 얻자 그러면. 일단은 하룻밤 잡니다 여기서. 아 이거 하나 해볼까? 랜덤 박스? 터져. 이득이야? 손해네? 아 개닭 4,000원이라고요? 개이득봄? 이것도? 700원이었거든? 돈 엄청 벌었어. 잠깐만. 도매? 도매 한번 건드려? 아 지금 너무 비싸. 파인애플 너무 비싸. 쉬어. 하루 쉬어. 이 아저씨 또 왔다. 돈이 좀 모였거든? 탕후루. 탕후루 풀매수? 팔아 오이. 탕후루가 여기죠. 26개밖에 없네? 이제 오르겠지? 신발? 이거 사놓을까? 가격을 다 봐놔야 되네? 사. 201원에 사. 내일 도착하겠죠? 양파? 163? 이 그래프는 못 봐요? 농산물 공급량이 주니까. 농산물 쪽에서 좀 싼 거를 사야겠네? 근데 이거 창고 없으면 오면 어떡해? 창고 다 내일 늘려놓고 받아야 돼? 창고 없으면 그냥 다 버려요? 아니면 받을 때 늘리면 돼요? 싼 거 다 받아놓을까? 그냥? 그냥 다 받아놓기 어때? 다 사 그냥. 창고 늘린 김에 더 받아. 아 사과 좀 오른 것 같은데. 됐어. 자 취득 취득. 올랐어. 양파 올랐네. 양파 받아가지고 다 팔아버릴까? 오른 거 다 팔자. 비워. 비우고 일시적으로 늘려.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돈이 드네? 올릴 때 이미 돈을 하는구나. 이거 팔아.
팔아야 되네. 파인애플 괜찮거든 가격? 아니면은 깃발 이 빌려줄까요? 빌려주죠. 감자 괜찮은 것 같은데? 신발이요? 몰랐어.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사과는 한 500까지도 떨어지고 겜재계 괜찮은 거 같거든요 지금. 134면은 아 뀨규마 사자. 뀨규마 이거 싼 거 같아 지금. 어, 겜재 나머지는 겜재 됐어. 고구마는 올랐고. 아 겜재가 100원까지도 떨어지네. 팔아 이거 최대. 당근 토마토 대파 대파를 다 사자. 이거 다 팔고 잠깐 일단 정보 좀 듣고요. 대추빵 또 사? 이게 무난하긴 해, 그죠? 가자. 하, 감자 나 완전. 고가에 샀네? 스팀 저점이에요? 아 양파다 냅두고 싶은데. 감자 팔게요. 이거 나중에 가져가도 되죠? 이거 나중에 가져가도 되잖아 그치? 대파를 지금 그냥 다 팔았까? 오를 거 같긴 하거든? 굳이 스팀으로 살 필요가 있어? 스팀 하나만 사자. 아 스팀 지금 하나 또 사? 지금이라도 스팀? 스팀 늦지 않았겠지? 대파 팔아 그냥. 올랐어. 한 번 더 가. 왜냐면 이게 스팀이 900원까지가 최대거든? 그러면 취득을 하고 팔아. 스팀 사. 추가 매수. 그러면 다음날? 아! 또 올랐어! 더 오를 수 있거든? 창고 줄이면은 또 다시 또 그거 해야 돼. 또 돈 내야 돼.
올렸다 내렸다 이렇게. 가격 한번 쭉 볼까요? 피망. 어 이거 사과 엄청 싸. 사과 지금 엄청 싸. 사과 아 지금 돈이 없네. 이걸 팔아야 되는데. 뭐야 돈 없어? 어차피 다운그레이드 하기보다는 그 100개 어차피 받아야 되거든?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팔자. 이거 어차피 샀으면은 마늘 사라고? 아 마늘 100개 있다고? 저는 그 사과 지금 되게 싸게 나온 것 같거든요? 항상 500원, 600원 선이었어. 마늘 팔려면 100개 받아야 돼. 스팀을 비워야지 팔 수 있어. 스팀을 팔고 판 다음에 다시 스팀을 사? 아, 나 사과도 좋아 보이는데? 어차피 일단 이거를 마늘을 일단 팔아야겠다. 그죠? 잠깐만 스팀 지금 얼마나 있는데? 스팀이 없어. 안 팔아. 어 왜 더 떨어지지? 좀 봐요. 아 돈이 얼마 없어서 다행. 올랐어. 사과 좀 팔아. 하나 팔아. 양파! 양파 산다는 사람 있다. 난 마늘이야. 돈 받으라고? 스팀? 스팀 900원까지 오르는데? 그러면 스팀 나 다 못 팔겠고. 오 감사합니다. 스팀 다 못 팔겠고 수익 실현. 수익 실현만 해. 요만큼만 팔아. 그리고 사과는 600원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. 오! 파인애플 이거 지금이야. 감자 이거 비싸고. 파인애플 지금이야 이거. 마늘을 지금 팔아놓을까? 다 팔고? 다 팔아 그냥? 창고로 늘리는 건 좀 에바잖아. 다 팔아 그냥. 파인애플 괜히 사서 팔았네. 마늘 비쌀 때. 그래 마늘 비쌀 때 팔아. 이것도 사. 지금 이거 싼, 괜찮은 것 같거든? 가격? 아 파인애플 사놓은 거 아깝다. 탕후루. 탕후루 원래 얼마였죠? 1300원까지도 가지 않나요? 쌀 때 700원까지도 갔어. 아 근데 다른 걸 기억 못했네. 신발 엄청 비싸네 지금. 그래 정보 얻자. 이과두주 깃발이 고점이 9901이라고? 그래? 그럼 이거 다 사. 불매수. 대추빵. 대추빵 2235원인데 이거 괜찮은 것 같거든요? 대추빵? 기대값이 2200원이면은 한 1000원까지는 오를 것 같거든 나? 환약이 지금 개싸다고요?
삽니다. 믿고 삽니다. 다 올랐어. 다 올랐어. 깃발은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. 대파. 대파 완전 고점이었구나. 이게 완전 고점이네 지금. 하루만 더 자? 어차피 돈도 없는데? 자. 70원이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? 무조건 해야 돼. 이거 팔고. 팔죠? 하라 하라. 좀 비싼 거 살 수가 없거든. 딱히 살 게 없네. 나 고추 사서 여기 비워놔. 피망 사서. 아 지금 어차피 살 거 없고. 피망 버리자. 아 갖고 있을까? 갖고 있어서 만약에 100원이 돼 700원이 올라 그럼 7,000원을 벌 수 있어. 그럼 창고를 늘려. 창고 늘려. 아 지금 이거 팔기는 좋아. 그지? 이거 팔고 아, 팔지 마. 아, 팔고 이거 많이 올랐거든. 피망을 그냥 더 사 지금. 피망으로는 이익을 실현하기가 좀 힘든데. 창고가 남는 거 아니면은 신발 200원이면 괜찮거든. 스팀은 더 떨어지면 그때 사자. 잔뜩 사자. 아니야 신발 더 오르더라고. 탕후루? 탕후루도 비싸. 그럼 남은 거? 존망. 존망다. 최고. 아씨. 악성 재고 이거 어떡하죠? 악성 최고 이거 어떻게? 악성 최고. 일단 한 번 더 보내봅니다. 스팀. 와 엄청 싸. 무조건 사야 돼. 파랑. 아 피망. 팀 이거 다 사야 돼. 다 살려면은 팔어. 팔어 다. 꼬도부도 싫어. 안녕. 전설적인 장사꾼. 코인은 1, 2, 3, 4, 5, 6, 7. 269만. 269만원 지불했고. 근데 이제 다시 하면은 이거 정확하게 5배 벌 수 있어요. 5배 이상. 왜냐면 이제 시세를 다 아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보를. 쉽지 이거. 이거 100만 무조건 돌파지. 이거 100만원 벌기 안 벌기 이거 해요? 걸고 해?
아, 천만, 천만. 천만 걸고 해? 안 해. 저 약속 있거든요. 침착맨도 미션 한번 걸어? 천만원 벌면 2만원? 진짜 다음에 진짜 날 잡고 하죠. 거기서 실패하면 내가 뭐 구독권을 뿌리든가 뭘 할 테니까 날 잡고 해.